83년대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해요. 제가 계속 명실하면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계속 면담하려고 오지 막 수염들도 많이 왔어요. 고통 받으면서도 온 사람들 면담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 중에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찾아온 사람 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윤료 회장님이 1인실에서 있으라 그랬는데 1인실에 있으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4인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앞전에도 거기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너 천주교 신자 같니? 그 신자가 굉장히 재밌었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재밌게 해줄 수도 없고 쉬고 싶어서 왔는데 하고 이제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문만 열었다 하면 옆에 환자가 깜짝깜짝 놀래요. 안타까워서 속으로 기도라도 해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윤례가 기도해줬으면 치유됐다 하고 그대로는 절대 혼자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윤례가 기도해서 나섰다 이럴까 봐서 그랬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혈류만 나오는 거예요.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기증자가 나타나야만 되는데 기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놀랐냐고 했더니 옆에서 아이고 말도 마시고 아주 주사 한 번 맞으려면 얼마나 아프대.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을 맞아요. 기증자가 없어서 지금 겨우 지탱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절대 나 혼자는 기도해 주지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울어요. 아주 깔고 노이로제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했으니까 보호자들 한 사람씩만 열어도 네 번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들락날락 많이 나갔어요. 주사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울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픈데 예수님께서 간호사분을 통해서 주관세 해주시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사 말 어머머머 뭔 일이냐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아니야 치유가 돼가지고 주사 노이로제도 다 치유되었어요. 가지고 간호사가 주사 누르면 저에게 안녕하 그러니까 같이 병실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웃는 거 처음 내는 거예요. 그러니 웃어보고 싶었어요.